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렇게 얼굴로 또 뵙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이제 챗GPT를 활용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공부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챗GPT를 저는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웬만큼이면 100%딱 의존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얘가 잘못된 코드들을 나한테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이제 챗GPT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한달 넘게 지금 막 계속 집중을 하면서 이런 것들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업무에서 아니면 이제 교육에서 얼마나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가, 또 이제 컨텐츠를 속도들을 얼마나 또더 빨리 뽑아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챗GPT를 이용한 그런 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특히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파이썬 입문책 같은 걸 추천해주면은 그 뒤에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파이썬 자동화 업무 같은 경우나 그런 거 책들도 저렇게 추천을 해두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나 이제 국외에서나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한두 권 정도 구입을 하시고 그거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또 보진 않죠. 잘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예제들만 거기에 그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 다 모든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파이썬 입문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챗GPT나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서칭을 하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챗GPT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공부를 할때 이제 챗GPT한테 100% 이제 물어보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파이썬을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이제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그 파이썬의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넘파이 같은 거나 판다스, 메트로립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라이버리를 익숙해져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공부를 내가 마쳤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다음 거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이썬 공부나 이제 활용책들을 한두 권 정도 보셨다면은 아마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코드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책을 또 보거든요. 참고를 하거나 제가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하고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항상 보게 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파이썬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꼭 컴퓨터 전공자 쪽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통계하고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 그 강의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들을 좀 많이 배우고 합니다. 왜 그러면 헬스케어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IoT 기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은 헬스하고 관련된 IoT 기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집된 그러한 데이터 분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 쪽이나 이제 컴퓨터 쪽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그쪽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런 나라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곤 했었어요. 왜냐면 전공자들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대학교 쪽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워낙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은 또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취업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분야에서 보면은 데이터 분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파이썬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 분석은 꼭 다루게 돼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 업무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더할 것이냐, 뭐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 그런 자동화 업무들, 특히 IT 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합 녹음 분석 같은 경우는 자동화 업무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악성 코드 탐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것들도 한참 이슈긴 이슈였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어떤 통합 로그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서 나왔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의 판다스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정보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헤어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제 주식이죠.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만약 선임이 나 주식하자라고 하면은 절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죽자 이거죠. 같이 죽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주식 정보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정보들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이 주식만큼 데이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사실이요. 그래서 유동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든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주식 정보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챗GPT한테 이렇게 주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판다스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고, 나 판다스하고 이제 넘파이드를 이용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려면 뭐를 공부해야 하냐,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 뭐 넘파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각화를 담당하는 그런 라이벌이 같은 경우나, 그다음 뷰티풀 소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웹 스크롤링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뭔가를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를 막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한번 하는 것이죠. 예, 정제를 해서 이제 데이터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과정들을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꼭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챗GPT한테는 이제 주식 정보하고 관련된 판다스의 실제 코드들이나 그런 것들도 원하겠죠. 자, 그래서 그 전에 또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가 있냐. 뭐 데이터 캠프 같은 경우나 코드 아카데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코세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가 이제 짱이죠. 예, 유튜브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로 이제 코드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챗GPT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제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코드들을 분석할 때 챗GPT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코드 예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들은 챗GPT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걔를 활용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씩 이제 좀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요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요청한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어떤 일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두세 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판다스 언더바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것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류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전혀 수정한 게 아닙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구글 콜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글 콜앱을 통해 가지고 제가 챗GPT에서 생성했던 그 코드들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야후 파이낸스를 여기도 이제 라이벌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런 URL이나 그런 것들이 현재는 적용되지 않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할 때는 그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응답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도 다른 응답 동에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이트를 또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결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영문으로 합니다. 이거 한글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영문으로 우선 했는데, 이 Y파이낸스라고 있습니다. 바로 야후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벌이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벌이다. 그 라이벌이로 이제 예제를 해서 변경해 줄 수 있냐라고 해서 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뭔가 코드들을 완벽하게 이제 구성하고 싶을 때는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가 발생한 그 대체 코드들을 제시하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얘가 정상적인 그런 답변들을 줍니다. 물론 이제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환경에 따라서 동작하지 못하는 것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경우나 다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드를 좀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90% 정도에서 한 80%에서 90%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했더니 이제 많이 사용한 제가 많이 사용했던 YPN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동작을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붙였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그래프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자꾸 장기침이 나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작을 했다, 안 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책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코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앞으로 입문해서 뭐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코드인가,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했으면, 아, 이런 방법으로도 얘가 코드를 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좋은 학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챗GPT를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면은, 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코드들을 얘가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많은 도움들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더 좋은 코드들을 현재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각화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 정보들을 좀 사례를 이야기해 두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사례뿐만 아니고 요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것도 정확하게 코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됩니다. 맥스잖아요. 그래서 다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거 바 형태들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현재 애플 주식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제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와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을 기능들을 좀 추가시키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앞에가 여러분들이 뭐 플라스크 같은 것들을 배웠다 아니면 다른 뭐 프로그램들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업무들을 좀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능들도 한번 집어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코드들을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들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챗GPT를 이용해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지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